미용사 위생관리, 미용업 위생관리 수업. 학습 목표 1. 고객의 두피나 얼굴 등에 상해를 주지 않도록 손톱을 관리할 수 있다. 학습 목표 2. 미용 서비스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소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3.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체취와 구취를 관리할 수 있다. 학습 목표 4. 미용 업소 내에서 복장을 청결하게 착용할 수 있다. 미용사 위생관리의 필요성. 미용사는 공중위생관리법 별표에 의해 관리되는 종사자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고객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용사 복장 관리.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머레이비언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머레이비언 법칙을 통해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용모, 표정, 태도, 행동, 자세 등에 해당하는 시각적 요소를 꼽았다.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 고객을 맞이하기 전 복장 및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을 완성하여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학과 이지영 교수입니다.